Dragic on the drive. Butler, three on the way. Got it, Jimmy Buckets!그 클러치 상황에서 버틀러가 나왔던 동작을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패스가 베이스라인 쪽에서 이렇게 나왔고 버틀러 페이크 특성상 페이크를 크게 해요. 그래서 볼을 받으면서 대부분 페이크가 눈썹까지 올라가지만 머리 위까지 올라가는 큰 페이크를 썼어요. 들리고 앞발이 떨어지는 타이밍에 드리블과 같이 스텝백을 한, 짧은 스텝백을 한 거예요. 땅, 슛. 이 동작을 좀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보자면 볼이 들어왔고 큰 페이크, 슛. 여기서 디테일을 설명하자면 패스가 들어왔고 앞발을 당겨 오른발을 당겨 오면서 슈테이크를 크게 썼죠. 그러면서 머리 위까지 공이 올라가요. 그래서 오른발이 살짝 뜨고 공을 오른쪽으로 돌리죠. 수비가 왼쪽에 있으니까 공을 오른쪽으로 돌린 거예요. 그래서 돌려서 앞발이 떨어질 때 옆에다 같이 동시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살짝 발이 먼저 닿고 공이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버틀러는 거의 동시에 슛, 때리고 뒤에 있는 축발이 공을 때렸으니까 뒤에 있는 축발이 내 축발 디든 것보다 더 바깥으로 나갔어. 짧게 민 거예요. 그래서 슛, 천천히